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김병욱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분들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광주 호남의 경선을 거치고 충청 경선을 거치고 이제 영남과 수도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수도권 ARS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수도권에 56% 이상의 선거인단이 모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승부가 수도권에서 좌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은 반드시 수도권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시점을 맞이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입장 표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폐 세력 총단결에 맞설 필승카드 야권연합 정권의 적임자 이재명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며 또다시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수 세력이라 참칭하며 보수의 개혁, 보수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나서서 박근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거짓 약속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염치 없는 일입니다. 적폐 세력이 총단결하고 있습니다. 친일 부패 독재 세력은 지난 70년 동안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면서 기득권 연장의 꿈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처럼 세상을 바꿀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함과 동시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적폐 세력의 총단결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야권 총단결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고 야권 연합 정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과연 야권 연합 정부를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분열의 리더십과 그 빈자리를 채우는 친재벌 기득권 대연정으로는 더 큰 민주당도 야권 연합 정권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국민은 문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물한 대세론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현장에서 가장 먼저 촛불 민심 그리고 다른 야당과 손잡은 이재명 권력과 기득권을 나누며 갚아야 할 어떠한 정치적 부패도 부채도 야권 분열의 책임도 없는 이재명 청산을 통한 통합 원칙 있는 통합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실천하고 있는 저 이재명만이 야권 총단결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고 야권 연합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입니다. 내일부터 전체 오늘부터죠? 내일입니다. 아 내일부터 아까 헷갈리게 해가지고 네. 내일부터 전체 선거인단의 56.5%에 이르는 수도권, 강원, 제주 그리고 2차 경선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시작됩니다. 호남 선거인단은 상속받은 세력도 정치적 유산도 없는 저 이재명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으면서 20% 가까운 지지를 몰아주셨습니다. 충청권 선거인단은 대세론을 잠재우며 결선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또 노동 존중 세상을 위한 농성의 현장에서 무상복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영남 시민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반드시 영남권 경선대회에서 2위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수도권에서 문재인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경선 승리를 위한 이재명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적폐 세력 총단결에 맞선 필승카드 야권연합의 적임자 이재명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교체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